언니가 뭐 하기로 했냐면은 디에구네요. 어제 하고 오늘 오고 바로 올래니까 시간이 모자라죠. 오케이.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익혔습니다. 그래서 넌 Do you have a pet? Yes, I do. I have a parrot. Hey. Do you have a pet? Hey, 한 토막씩 하자. 토막 돼 있는 대로. Yes, I do. I have a goldfish. Hey. Do you have a pet? Yes, I do. I have Oh, hamster. a hamster, too. Okay. 어우, 잘했어요. Okay. 그래서, do you have a pet? 뭔 뜻이에요? 라고 묻는 거고, 그럼 제일 중요한 have부터 설명하자. have의 뜻이. 그렇죠. 가지다, 먹다. 근데 여기선 가지다라는 뜻이고, 어우, 그렇죠. 하다시고. 또. 하다시니까 뭐가 숨어있고? 아니지. 비동사는 다른 거고요. 두가 숨어 있다 했어요. 두. 모든 하다시에는 두가 숨어 있다. 왜? 두의 뜻이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예. 예. You have는 무슨 뜻이야?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건 서있어. 아, 예. 저건 불면 될 거. 아, 예. 채팅은 잘 붙여져 있고. 예. 사진은 받아야 예. 아, 선배님. 그럼 do you have는 뭔 뜻이야? 나는 Do you have a pet이 너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니고요. 네. Do you have는 무슨 뜻이야? Do you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럼 Do you have a pet이 너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야? 아니야. 그럼 다시 Do you have 나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는 그래, 너는 가지고 있니? 이 뜻이지, 그치? You have는 뭔 뜻이야? 가지고 있니? 아니, 나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하고 you have하고 뜻이 똑같네? 전부 다 너는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네, 그치? 그래, you have는 너는 가지고 있다지. 왜냐면 누가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누가 뭐 한다라고 하면 돼. 오케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가지고 있다란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너는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은 거야. 라고 묻고 싶으니까 묻고 싶은 말 이거를 지금은 묻는 말 아닌데 얘를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묻고 싶어서. 너는 가지고 있다를 너는 가지고 있니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아? 뉴욕에 붙이는. 그 두가 어디서 왔는데? 해브. have가 왜 have에서 두가 나오는데? 아, 해브 뉴욕 가서 뭐 무슨 시니까? 하다시. 그래서 모든 하다시엔 두가 숨어 있다. 왜 두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시의 대장이기 때문에 숨어 있다. 이와 같이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you have 하면 너는 가지고 있다라고 평범한 말이지만 do you have 하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넌 갖고 있니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너는 가지고 있다가 뭐였어요?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그럼 너는 안 갖고 있다는 뭐예요? I 너는 안 갖고 있다. 너는 가지고 You don't have지. 넌 갖고 있다. You have. You 넌안 갖고 있다. don't have. You don't have. Don't는 뭐 해주니 말이야? Don't.
don't는 do not의 줄임말이라고 전에도 설명했죠? 네. Okay. 여기서 not은 무슨 뜻이야? Not? You have는 너는 가지고 있다인데 너는 안 가지고 있다 하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이 문장 you have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야 되지. 네. 그러면 you not have 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 있던 뭐가 튀어나와서 두가 튀어나와서 not하고 합쳐지고 줄여서 뭐로 쓸 수도 있다? don't로 쓸 수 있다.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된다고. 네. 알겠지? 네. 이해했지? 다음번에 그러면 시험 치면 되지? 네. 그치? 다음번에 시험 치면 되지? 그렇죠. 이해했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축하해. 오케이. 그 다음에 도원이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arrot 어떻게 쓰면 되지? P A R R O 와우 왔어. Very good. 오늘 대단한데. Parrot. 오케이. 그다음 hello 어떻게 쓰면 되는지 혹시 알아요? 어려운데. T O U R O turn. 그다음 T T L 이야 투 맞습니까? 아깝다. 잘한다. 돈이 많이 늘었다. 터틀. 오케이. 그다음 금붕어는? 골드피쉬.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골드. 그다음에 얘는 피 SH가 쉬. 골드피쉬. 오케이. 그다음에 햄스터. 어떻게 쓸까? H A M U 에헤 햄스 T E 그렇지 햄스터 햄스터. 오케이 아깝다. 어떻게 쓰면 되지? I G U A 그렇지 이구나 쓸 뻔했어. 이구나 이구아나 해야지. 됐습니까? 이구아나. 오케이 그 다음 pet pet 다음 have have 오케이 시험 치고 pet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